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가재가 약 천 몇백 마리가 수입된 현장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로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사육하지만 가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못 알려드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이쁘고 크고 신기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마치끼리. 야, 자, 이곳은 지금 한국에서 유일하게 가재 전문점이기도 하고 지금 간판도 없어요. 자, 전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아쿠아프로를 운영하고 있는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요번에 수입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네, 인도네시아 가재가 네. 1260수 정도 들어왔고. 1260수? 네네. 네. 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왔어요. 와, 뭐야. 엄청 많네. 와.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아, 레드 크로우예요? 네네네. 아, 호주 가재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브리딩이 돼서. 아, 호주 가재예요? 네네네. 네. 원래 레드 크로우는 호주 가재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브리딩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갈색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왔어요. 네네. 네, 완전 이제 화이트 톤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탈피를 하면서 변화가 될 수는 있으나, 네, 잘 사육하시면 고정 발색도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이거 탈피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 지금 10분 전에 탈피했는데. 10분 전이요? 네네네. 아, 아까워. 지금 떠있는 여기 탈피각이고요. 야, 근데 이 탈피각도 멋있네. 아, 이게 오렌지 팁이구나. 찌개 끝에가. 네,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팁이 생긴다고 해서 오렌지 팁이라고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오, 얘는 혹시? 푸게르라는 종이고요. 네.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재로 선정되어 있는 가재이기도 합니다. 이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재. 오, 또 신기하게도, 네. 와, 이게 가재 옆에 말고 또 신기한 게 들어왔네요. 네, 이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알비노 드워프 프로그라는 종이랑 그냥 이제 일반 노멀 드워프 프로그라는 종이 들어왔고요. 와, 근데 진짜 작아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작은데도 이게 성체 사이즈예요. 다큰 형체가 이제 2에서 3cm 정도로 굉장히 소형종 개구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손 보여드릴게요. 아, 이 뭐야, 이만해요. 대표님이 먹이를 먹이는 걸 보여준다 하시는데, 아, 냉장 주시는구나. 네, 냉동 장수벌레랑 이제 사료 위주로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오, 진짜 많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오, 먹었어. 야, 얘 뭐야, 장구벌레 이제 한 마리만 먹어도 입안 가득 차는데요? 네, 이제 한 마리가 최대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잘 찍고 싶은데 얘가 작아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나중에 몇 마리 입양에 가서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와, 뭐야, 여기 시원하다.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시설이 아직 완비는 안 됐는데. 우와, 뭐야 이거. 여기 개체들 왜 이렇게 화려하죠, 색깔이? 일단 그 안쪽에서 보신 종들이랑 같은 종인데, 네네. 가재도 이제 베타만큼이나 색채 변화가 많고, 이제 개체별로 차이가 많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체들 중에 같은 종이더라도 발색이 조금 더 화려하고, 네네. 이제 잘 발현됐고, 그런 개체들을 이제 따로 선별해서 모아서 이제 모아놓는 곳입니다. 우리 이번에 꽃인가요, 얘? 네, 얘 두 마리가 가장 저는 만족스러운 개체들입니다. 이미 다 예약이 완료가 됐어요. 와, 색깔 보소. 여기 이번도 되게 잘 발색이 발현되어 있는. 와, 이 친구 이름이 뭐죠? 풀케르입니다. 풀케르? 네, 풀케르예요. 풀케르. 대박 사건. 얘는 무슨 종이에요, 혹시? 블랙 스콜피온이라는 종인데, 블랙 가재 같은 느낌이에요. 뭐야? 색깔이 붓광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약간 뭐죠? 전투를 준비해서 전투하시는 모습이라 해야 되나? 예전에 저같이 강한 모습이, 제가 좀 강했거든요. 네네네. 장난입니다.
저 여기서 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가재라든지 생물을 유입하면은 네. 한국에 정착해서 생태계 교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네. 혹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 조금 네.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생태계 교란 중인 플라키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흡입력과 이제 겨울이 되면은 땅을 파서 이제 공면을 하는 식으로 한국 환경에 적응을 했어요. 그쵸, 그쵸. 저구름도 잡으러 가셨듯이 굉장히 적응이 잘 된 상태인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수입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한국의 겨울을 견뎌낼 수 없는 종들이라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방인데요. 여기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들이 있는 곳인데요. 와 진짜 크다. 이 친구는 호주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호주의 서부 강에서 서식하는 가재로 수류가 굉장히 빠른 곳에 서식하는 가재입니다. 와,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바로 블루마론이라고 하는 가재입니다. 와 이거 물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대박이죠. 와 진짜 얘 쌀벌하다. 얘는 색깔이 네. 검다 보니까는 훨씬 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포스가 있어요. 네, 포스가 있고 약간 무서운데 이층 아 스커 발전기가 되면은 이렇게 그 다섯 번째 다리에 있는 성기가 일자로 올라와요. 네네. 마론 같은 경우 9월부터 1월까지 이제 번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요 모양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수명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수명은 요 정도 사이즈까지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국에서 이제 장기 사육 하시는 분들 네. 보시면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자연 환경 속에서 보다 이제 수조 환경 속에서 이제 제한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네. 이 마론 같은 경우에는 강에서 서식을 하는 가재들이에요. 네. 그 제한된 환경에서 서식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종이라고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론 같은 경우에는 사육 난이도가 확실히 있고 네, 저온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야 에어컨이 보이시죠? 슈퍼 청정 18도. 여기에는 이제 슈카투스 블루 바리에이션 종어들과 그 퀸즐랜드 북부에서 채집되는 이제 그린 바리에이션, 그린 슈카투스 한 쌍이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린 바리에이션으로 되어 있는 그린 슈카투스는 네. 잘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네. 진짜 여러분들 제가 사육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무거운 민물가재인 머레이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재인데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이 친구가 슈카투스라고 하고 레밍턴 국립공원? 네 맞습니다. 그쪽에 레밍턴 공원 수계에서 발견되는 이제 블루 바리에이션 슈카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있죠. 지금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친구가 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친구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대충 짐작하시나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엄청 많이 커지는 친구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진짜 엄청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아직 좀 작은 사이즈 준성체 초기 정도인 거죠? 아니요 성어예요. 아 다 큰 거예요? 네, 투명각 기준으로 5.5cm가 넘으면 성어로 네. 분류가 되고 브리딩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아 근데 대표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혹시 이 슈카투스가 현재 국내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네. 넘는 선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요 정도 사이즈의 개체는 이제 국내에도 많지 않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가격과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지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와. 네, 이쪽 아래는 이제 블루마론 네. 포란 개체가 있어서 따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아래쪽에서 보시면 네. 배다리 쪽에 알을 굴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와 진짜 포란 했다. 여러분들 저게 이제 가재들은 배에다가 배다리에다가 알을 저렇게 붙여서 계속 에어레이션이라고 하죠. 저거를 해줘야 신선한 물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알들이 부화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미가 저렇게 하는 건데 와 포란을 했네요. 한국에도 네. 그 블루마론 번식 사례가 있나요? 좀? 네 있습니다. 네, 뭐 작년에도 있었고 꾸준히 번식 사례가 있었는데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네. 그 저 아래에서 보셨던 블루마론 네. 그 알들 중에 이제
그 떨어진 알들을 이제 인공보화기에 넣어서 보화를 시키는 중입니다. 아, 이게 살살살살 그 공기를 넣어서 엄마가 하는 걸 똑같이 하는 네, 거죠? 꽃 배다리에서 하는 작용 보셨듯이 그런 작용을 똑같이 인공적으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네, 요거는 이제 캄바루스 젠틀이라고 네. 그 미국에 있는 가재예요. 아, 미국 가재예요? 네네, 미국에서 이제 수입되어 오는 가재인데 이게 이제 한국 가재 같은 경우도 캄바루스 속에 속해요. 전체적인 이제 사이즈나 직계발 주름과 밸런스가 이제 한국의 참가제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얘는 그래도 문양이 있네요. 찌개랑 네, 각불 쪽에 이렇게 네네, 머리 각불에 올라오고요. 와, 사이즈도 딱 보면 우리나라 참가제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네, 완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예전에 민블리님 기억하시나요? 여기 카드 띄워드리는데 민블리님 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가재들을 봤었는데 그때도 이 친구 본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땐 치가재였지만 지금은 성어 가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 왔네요. 우와, 이렇게 물에서 가니까 완전 로봇 같네. 태권브이처럼 생겼어요. 네, 저 머리 엣지 있는 네. 거 보소. 자, 이런 참매력입니다, 여러분들. 귀여워, 아장아장. 엘레강트 블루문이라는 종인데 이 친구도 네, 인도네시아에서 보시면은... 왔나요? 네, 맞습니다. 네, 겉에 보면은 그 직계발 끝에 약간 노란빛이 이렇게 돌고요. 오, 보여요, 보여요. 네, 꼬리 끝에도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부채 아~ 노란색 부분이 뜹니다. 부채 꼬리에도 있네. 네네네. 입수. 이 친구도 똑같은 아이죠? 요거는 이제 그린브릭이라는 아이들이에요. 아, 너무 어려워요. 네,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네네. 그리고 요새 그 호주 가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가재들이 있으나 이렇게 파푸아 가재들은 크게 막 신경 쓰이지 않고도 쉽게 사육하실 수 있을 만큼 사육이 어렵지 않으니까 아 도전해볼만 네. 하겠군요. 네, 도전해볼만 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사육하고 있는 머레이 가티 가재입니다. 와, 옛날에 치가재로 입양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장을 많이 해서 집게도 하얘지고 배 쪽에도 이제 가시가 이제 돌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해외에서 이제 수입되어서 온 이제 가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가종이지만 진짜 한 마리 잘 키워보겠다고 입양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줘서 지금 굉장히 뿌듯한 상황인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 번씩 가지에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와우! 안녕! 와, 성질이 장난 아니구만.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바로 블루마론이라고 하는 가재입니다. 와, 이거 보면은 큰일 나거든요. 대박이죠? 와, 대박. 이게 호주에서 온 친구라고 하고요. 오우.